자, 그 다음 챕터 봅니다. 자, I'm worried about the earth. 난 지구에 대해 걱정이 돼요. 이거 할 때, 어, 뭐뭐에 대해, 아니면 그냥 뭐뭐를이라고 해도 되고,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표현은 능동을 써도 되는데, 수동태로 많이 나타내요. be worried about. 아니면은, 음 그냥 워리 이 능수동을 다 써. 음. 자 그다음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테리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그래서 갑목에게 여기 how 이하를 직목을 갑목에게 직목을 can이 있으니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다음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로 해석해 주는 거야. 자, how to make the bag. 어떻게 그 가방을 만들어야 할지 나에게 말해 줄수 있나요? 자, in my school. 내 학교에서는 students leave so much food on their plate. 학생들이 남겨 너무 많은 음식을 그들의 접시에. I'm worried about wasting food. 음식을 낭비하다. 난 음식을 낭비하는 거에 걱정이 돼. Right, 맞아. That's a big problem. 그거 큰 문제야. We should not put too much food on our plate.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놓지 말아야 돼. 우리 접시에 you are right 네가 맞아 we shouldn't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자, Did you watch the documentary last night? 너 지난밤에 그 다큐멘터리 봤니? No, I didn't. What was it about? 그건 무엇에 대해서였니? It was about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에 대해서였어. The earth is getting hotter. 이럴 때 get 동사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이형식 get 해석은 뭐뭐가 되다. 근데 이거 현재 진행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뭐뭐가 되고 있다. 하를 비교급이죠. 더 더워지고 있다. And the sea levels are going up. 그리고 바다 어, 레벨, 즉 해수면이 바다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I'm worried about the earth. 난 지구에 대해 걱정이 돼. 어, oh, I've heard about that problem before. 나도 그 문제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have heard, 현재 완료. 그러니까 들어봤다. Some islands are disappearing. 몇몇 섬들은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people are losing their home.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고 있지. Yes, 맞아. It is terrible. 그건 끔찍해. Is there any way?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먼저 이 투부정사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은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한이 어떨까? 어. 자, 그것을 멈추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니? 존재구문이지, 대어리즈 대어라. 근데 의문문이니까, 이즈가 대어보다 앞쪽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해석은 뭐뭐가 있다. Is there any way 어떤 방법이 있니? 자, we can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We should turn off the light. 우리는 전등들을 꺼야만 해. When we don't nee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We should also use fans instead of air conditioner. 에어컨 대신에 우리는 또한 선풍기를 써야 해. Those are great idea. s 그것들은 좋은 생각이다. I try to do those things right away. 나는 곧장 그것들을 시도해 봐야겠어. 자, 일론, nervous. 너 초조해 보여? 룩은 보다가 아니라 모모에 보이다. 자, 너 초조해 보여? What's wrong? 무엇이 잘못됐니? I'm worried about the speech contest next week. 나 다음 주에 스피치 대회에 대해 걱정이 돼. t h e speeches are about environment problem and their solution. 그 연설은 환경 문제와 그것들의 해결책에 대해서야.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너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 I want to talk about soil pollution. 나는 토양, 땅 오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I can't find enough information. 나는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What about water problems instead? 그 대신에 물 문제는 어떨까? I read an article. 나는 기사를 읽었어. 과거시제야. 시제, 과거 그러니까 리드라고 해서 읽지 않고 레드. 이사? 그것은 그러니까 그 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사는 말했어. 대시 하나 생략돼 있는 거야. 자, 음. so, we don't have enough water.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 기사는 말했어. I'm really worried about it. 나는 그거에 대해 정말 걱정이 돼. I think we have to do something. 또 대타나 생략이지? 나는 생각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그 문제에 대해, but isn't there enough water for everyone? 그러나, 여기도 존재 구문이지? 근데, 날이 붙어 있으니까 없다. 충분, 그러니까 있지 않다. 충분한 물이 있지 않니? 모든 사람을 위한? No, 아니야. In some country, 어떤 나라에서는 people are in danger. 사람들이 위험 속에 있어.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water. 그들이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Our country could have this problem in the near future.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를 가질 수도 있어. Oh, I didn't know that. 나 그건 몰랐어. I'll talk about that problem.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게.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에 대해. Thank you for your advice. 너 충고 고마워. 자, look at this ball. 이 공을 봐봐.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동사 해야할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just play soccer for 30 minutes 어, 30분 for 동안 그냥 축구를 해 그럼 그러면 빛이 켜질 거야. 등이 켜질 거야. You can use the light anywhere. 너는 그 빛을 어떤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Wow, that's interesting. 그거 흥미롭네. 여기는 end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했는데, 왜냐면, 하 앞에가 이게 명령문이야. play soccer. 축구를 해라. 자,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은, 일때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해주고, 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축구공이 막 차다 보면은 이제 충전이 되나 보다, 그지? I like your back, Jenny. 제니. Jenny야, 나네 가방이 좋다. Where did you get it? 너 어디에서 그거를 이럴 때는 사다, 그지? I made it myself. 나는 그걸 나 자신이 만들었어. You made it yourself. 너가 너 스스로 그걸 만들었다고? That's amazing. 그거 놀라운데. Why don't you make one? 하나를 만드는 게어 만드는 게 어때? It's not difficult. 그거 어렵지 않아. 정말? Can you tell me how to make it? 나에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지 말해 줄수 있어? Sure. 당연하지. Find some old jeans. 어떤 오래된 청바지를 찾아봐. Cut them into small pieces. 그것들을 잘라. 작은 조각들로. Then sew the pieces together. 그리고 나서는 그 조각들을 함께 바느질로 붙여. That sounds easy. 그거 쉽게 들리네. 그러니까 쉬운 것 같다는 얘기죠. I'll make one. 나 하나를 만들 거야. As a birthday present for my sister. 내 동생을 위한 생일 선물로 하나를 만들 거야. 그렇지. 어? 동생은 만들어주고, 자기 건 비싼 거 사고. 가 아닌가? 자, have you heard of Earth Hour before? 너 이전에 지구 Earth Hour, 지구 시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No, I haven't. 아니, what is it? 그게 뭔데? It's a global environmental event. 그것은 지구 환경 이벤트야. People turn off their lights for an hour. 그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for 다음에 시간 나오면 동안이라 그랬지? 동안 그들의 전등을 꺼. Why do they do that? 그들은 왜 그걸 하니? They do it. 그들은 그걸 해. To,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용법이죠? 자, to remind people.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자, 사람들에게 그들의 환경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해. 그러니까 전등을 끄죠. They believe such a small action can change the world. 그들은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과 음, 대절이라고 믿어. 그러한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 Oh, I see. 어, oh, 알았어. Can you tell me how to join it?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그것에 참가하는지를 자, sure, 당연하지. Just turn off your light from 8.30 pm to 9.30 pm on the last Saturday in March. 3월 마지막 토요일에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너의 전등을 꺼. That's easy. 그거 쉽네. I'll join the next Earth Hour. 다음번 Earth Hour에 나도 난 참가할 거야.